핸드폰으로 내가 그이 모터 드라이브의 성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앱 깔아서? 네, 앱 깔아가지고. 신호를 뭘로 받아요, 그러면? 저기 블루투스에. 블루투스로 얘가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장치가 있겠지. 모터 드라이버에서 네.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지? 아니. 속도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얘 캔디 거잖아요. 네. 네. 같이 쓰게 되면 속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연 출발, 지연 정지, 현재 RPM, 네. 그 다음에 내가 RPM 올리고 싶으면 RPM 6000이든 150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뭐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토크 조절, 그 다음에 구동할 때 구동 토크, 뭐 내리막길에서 밀리지 않고 네.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 뒤로 밀리지 않고 네. 뭐 다 조절이 가능해. 다 조절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직접 기계 손에 안 닿아도 되는 거네.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그렇죠. 적어놔. 네, 핸드폰에 깔면 요새는 대부분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죠. 국내 업체들도 무선이구나 완전. 네. 거의 다 전문적이야. 말 그대로 뭐 신호만 보내면 알아서 얘가 하는 거네. 과거에는 모터 드라이브가 세팅된 값에 의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 그냥 출고 당시에 세팅 값으로 모터를 돌렸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같은 모터를 쓰더라도 저는 경주용차에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골에서 그렇죠. 마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노인네들이 천천히 이제 운행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용도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직접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남의 능력이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아예 누구나 다. 그 예분 다운 받아서. 그렇죠. 얘네 전용 내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따라서 그냥 네. 속도 앞으로 전진 후진 스탑 속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기능이겠네. 네, 그냥. 힘의 정도. 네, 힘의. 그걸 조절을 한다는 거죠.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진짜 완전히 변. 이제는. 그럼 이제는 전기에 관해서 상당히 편하고. 편하게 돼 있네. 뭐라 그러는지 소비자가 직접. 내 차량을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성능을 차별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정도까지 지금 전기에 엄청나게 그 많이 발전이 온 거죠. 엄청난 거네. 과거에는 그냥 여기 세팅값에 따라서 그냥 모터 돌리고 모터 쓰고 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의 특색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네, 조절할 수 있는 차량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너네가 그렇죠.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얘네가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옛날에는 추세죠 대부분이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변화네. 네. 더 다양한 전기 자동차나 더 다양한 전기 수레나 전동 수레, 전동 대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5톤을 싣는 수레나 1톤을 싣는 데나 같은 성능이 나면 안 되잖아요. 5톤을 싣고서 언덕에 있을 때 보내줄 수 있는 배터리의 양, 그다음에 내리막길에 있을 때 헤딩 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양들을 뭐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해 보면 되구나. 그럼 잘. 지금은 엄청 좋아졌네, 진짜. 소비자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네, 할 수 있게끔. 그래야들 이제 전자브레이크가 없죠 뒤에. 네. 네. 전자브레이크는 별게 아니라 전자현이에요, 전자현. 여기 뒤에가 전자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당겨 말 그대로 당겨주고 빼주고 하는 그렇죠. 걸 해주는 거예요. 전에 용수철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행하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를 이제 용수철을 해제시켜 주니까. 해제시켜 주는 거. 네. 주행할 수 있는 거고. 불편한 점도 있고 네. 또 뭐 더 좋은 거 좋은 점도 있고 저런 게 있으면 사이드가 필요 없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돼요. 네. 전기가 빠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끝. 이렇게 편해졌 이렇게 많이 편해졌다. 다양해지고 네. 많이 편해졌다. 그렇죠. 그 일반 사람 생각에 스마트폰 어플로 어떻게 이 저 큰 모터를 구동을 시켜 라고 생각한 거는 옛날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뭐 핸드폰 안에서 구동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까지 그냥 하게 이제는 만들어 놨다는 거지. 맞아요. 예전에는 너네 이거 딱 사용하면은 무조건 이거 그냥 정해진 것만 해야지 속도 이런 그렇지. 거 파라미터 너네 못하니까 맞춰놨지. 현대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는 이런 걸 팔고 이걸 손을 대면 난리가 나는 거야. AS 안 해줘. 이런 개념은 이젠 말든 틀렸다 이거지. 너네가 알아서 파라미터 바꾸고 이런 바꿔서? 거 하면은 난리가 나니까 건들지를 말아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지금은 이제 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너네 용도에 맞게 맞아요, 수치도 뭘 만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조절해서 사용을 해라. 맞습니다. 이거네. 1.9분 이상의 성능을 내는 모터 드라이버들은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사장님 이런 것도 다 구매 가능한 건가 이걸? 당연히 구매 가능하죠. 이거 제가 쓸 거지만 어렵진 않아요? 아 전혀 어렵지 않죠. 일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 누구나. 다음에 저거 만드는 거. 이게 아까 옆 깔아서 들어갈 배터리들. 배터리. 네. 세 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저거 한번 저 옆으로 깔아가지고 우리 저거 돌리는 거 한번 지금도 영상 찍죠. 네. 어디 있어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네? 아니 오래 걸리진 않는데. 한번 해보죠. 예? 네?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기준에 한번 해보죠, 사장님. 다음에 자, 다음에. 다음에 할까요? 네, 네. 우리 영상 오늘 두 개 이상 찍을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거 한번 찍자 그냥. 뭐요? 딱 이거 하나 구동 시키는 거. 다음 주에 이거 선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구동 시키는 거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